이거 제가 44.5는 뭐예요? 이거 자꾸 이상한 거.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이상 필체를 봐. 그거 하면 또 안 되지. 바보다 바보, 바보, 바보. 바보. 아, 좀 그니까 내가 글 설명하고 있는데 형 욕하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 네 명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안 잃는 거예요. 아, 네 명 그럼 숫자를 합쳐가지고 네. 지금 봐서 더 해야 되는 거지. 아, 오케이. 나누기 4. 아, 그거였어. 아, 여기서 제시해가지고 숫자가 가까운 사람 이기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럼 이겼다. 자, 다들 준비되셨어요? 네. 네. 먼저 숫자를 적어주시죠. 네. 적어요? 아, 뭐 보통 중간 거 하겠죠? 근데 그 중간 거보다 살짝 낮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높은 걸로 하겠습니다. 누지 못 썼니? 저는 조금 높아요. 조금 높아? 네. 지율 못 썼니? 저 좀 높아요. 좀 높아? 네. 낮고 낮네? 영원히 못 썼어요? 나? 네. 높아. 높아요? 영원히 형 뭐 솔직하게 말했을 것 같아. 높고 낮고 낮고. 네네. 형님. 난 진짜 높아. 자, 나 1. 와, 1 뭐야? 야, 1을 한다고?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그럼 내가 제일... 아, 잠깐만. 영준이지? 나이 너가 제일 가깝지. 맞아. 너가 제일 가깝지. 아, 그래? 네. 지율이가 제일 가깝네. 1을 먹어야. 나는... 오케이, 영원이 형 이제 파악했고. 지율이 파악했고. 오케이, 영준이 파악했고. 오케이, 파악했고. 오케이. 0.5점 없나요? 0.5점? 없어. 무슨 게임이야 이거? 오케이. 다시 할까요? 이제 시작할까요? 이제 진짜 시작. 오케이, 시작. 영준이 또 높은 거 적니? 저는 똑같아요. 난 이번에 진짜 낮은 거 적으려고. 그러면 난 이번에 난 높은 거 쓸게 그러면. 또 50 안 넣는 거 한다 내가 봤을 때. 난 진짜 낮은 거 적었다. 진짜 낮은 거요? 진짜 낫다. 일단 강산이 50 넣는다 그럼. 진짜 낮은 거 적었어. 오픈해도 되나요? 할까요? 하나 둘 셋. 뚜둔뚜둔뚜둔 뚠뚠뚠뚠 뚜둔뚠뚠뚠. 이거 제가 44.5는 뭐예요? 이거 36. 자꾸 이상한 거. 이거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지지가 안 할 거 아니 이거 소수점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 아니 그냥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하면 되잖아. 아니 같은 숫자가 나올까 봐. 이거 1등 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평균치가 54.87. 와, 이게 제일 가깝네. 골 스튜디오. 아, 어? 이름 영준이 이긴 거야? 영준이 1등. 아, 오케이. 연습 게임 이제 진짜 끝. 1등. 1등 한 번. 감사합니다. 형, 이거 무조건 50이 승리합니다. 그래? 오케이. 자, 준비. 하나, 둘, 셋. 딴딴딴딴딴. 딴딴딴. 와, 이거 나다. 뭐야, 몇이야? 이건 나야. 진짜 아니에요. 형은 진짜 아니에요. 와, 43. 한 줄 자꾸 나보다 조금 높게 쓰네. 46.37. 와, 씨. 와, 잘했다. 아, 이거 1등 해야 되는데. 상품 있다 했죠? 홀 스튜디오에서 준대. 어, 진짜요? 아니요. 자꾸 샤킹을 치는 거야. 자꾸. 이번에 좀 높은 숫자 갈까요? 네 명이 다 높은 숫자? 네, 그러죠. 진짜로? 네. 샤킹 없이? 진짜 높은 숫자 쓰는 거예요. 아, 높은 숫자. 이만 좀 높게 평균 높게 좀 가자. 오케이, 진짜. 아, 형님 진짜 낮게 썼을 것 같아 뭔가. 오케이. 됐어요? 뭔가 또 소수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작. 댄댄댄댄댄. 소수 좀 나왔어. 아, 형 높은 거 쓰자면서. 아, 이거 영준이다. 어, 좀 애매한데 이거. 아, 영준이 형이겠다. 아, 이거 무조건 한 40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자, 44.4 나왔어. 와. 와, 영준이야 너. 와, 뭐야?
지금 목숨 4개 4개 어 4개 4개 5개 6개 맞나? 맞아 나 이번에 진짜 높게 쓴다. 나 진짜 높게 쓴다. 재진이 너 높게 쓸게 하자. 나 이번에 나 이긴다는 마음 들어. 저는 힌트 좀 드려요. 저 용내양 갑니다. 저 용내양 갑니다. 오케이. 나 이번 게임 모드 간다. 이거 봐, 내가 무조건 이긴다. 나 이번에 더 할게. 미안해 얘들아. 장난 안 칠게. 나도 이제 목숨 안 잃어 이제. 하나 둘 셋 뜨든뜨든. 어? 43인가? 어? 와. 어? 아 지율이 낮게 썼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43 넘어갔다. 아니야 이거 43이에요. 아 이거 43이다. 산이 형일 것 같은. 아 애매한데? 30몇 나올 것 같아. 44점. 우와! 와. 아 나 이제 목숨 안 잃는다 했지. 괜찮아. 아직 1등이야. 목숨 4개. 그러니까 이 머리를 4개. 쓰면 오히려 진다니까. 오케이. 됐어. 넷. 하나, 둘, 셋. 딴. 아, 아니. 아, 이거는 형이겠다. 아니야, 형이야. 아니야, 지율이 있거든요. 48이다. 어, 48. 아까 제가 26 썼는데도 내가 아까 45였으니까 지율이다. 52.5. 어? 오. 아, 지율이네. 아, 이거 정말. 아, 50 썼으면 이겼네. 야. 50. 이거 진짜 50 쓰면 이긴 게임 아닌가? 그래 한번 50 써봐. 어? 어. 나 99. 이거 진짜 50 쓰면 이기잖아. 이거 50 쓰고 다 똑같은 거 쓸까 우리? 그래. 99 써. 99 쓰자, 99. 어, 99. 진짜 99 쓰시는 거예요? 아, 진짜 99 쓰는 거야, 진짜 세 명 다. 네, 전 99 쓰자. 야, 아무도 안 썼어. 와 진짜 너희 왜 믿었지 얘가? 아이씨. 56.5 나왔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형 진짜 50대가 이겨요. 아 그니까. 진짜 나 50 할래. 이번엔 진짜 50 합니다. 이번에 나 50, 진짜 50 한다. 50. 야 너 저 필체를 봐. 그거 하면 너 안 되지. 다 이게 그거예요. 게임 그거예요. 살아남는 방법. 강사 선수 이번에 틀리면. 끝나죠. 저, 아 탈락인 거예요? 탈락하면 전반전이 끝나는 게 아니야. 탈락이라고. 전반전 나오시는 전반. 아 알겠습니다. 딴. 아이씨 뭐야? 지율이 이겼어. 지율아 너 좀 한다. 와 내가 42로 쓸 거 없이. 아. 오케이. 아이씨. 세 개 더. 오케이. 공기퍼 이제 세 개. 야 지율이 더 쓰면 못 한다고 너 지금 그렇게 대놓고 짜는 거야? 김영준 탈락. 계속 보고 써. 뭘 보고 써요? 나 지리? 응. 안 보고 썼어. 내가 50 쓰라 했거든요 얘한테. 자 영준 선수 아웃입니다. 예? 뭐 아웃이야? 예. 그럼 나 목숨 하나야? 네 형 하나. 나 마지막이야? 예. 너 두 개고? 그래서 두 분이 나오면은 평균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자와 방어자를 정해서 네. 공격자가 1과 2 중에 적은 숫자를 방어자가 맞히면 이기는 거고 틀리면 공격자가 이기는 거야. 오케이. 아, 다이브로 공격자 방어자를 정하세요. 가위바위보. 그냥 두 명만 살려면 돼. 가위바위보. 오케이. 공학과 공카거 방어할까? 제가? 오케이. 공학과 공카거. 네. 설마 1번 최영은? 그렇지. 영은이 형 또 시그니처 번호 있잖아. 영은이 몇 년째 그 번호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내가 이랬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이랬었다고? 오케이. 됐어요? 형 먼저. 아 저 보여. 너 썼어? 먼저 보여줄까요? 아 너 썼어? 네 저 썼죠. 정답. 너 뭐야? 강호 너 후원 노리고 자꾸 있어 지금. 뭐야? 저 먼저 공개하면 되죠? 스폰 노리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형 근데 형은 몇 년째 이 번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형 무조건 이걸 했을 거예요 시그니처로. 그러자. 아 그러면 영호 선수가 맞힌 거기 때문에 영호 선수가 이긴 게 됩니다. 오케이. 왜요? 저가 공격이었잖아요. 네가 공격이었어. 설명해드리자면 오케이. 바보다 바보 아 형 그니까 내가 룰 설명하고 있는데 형 옆에서 1번이라면서 막 아 룰 설명 듣고 있는데. 자 후반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후반전은 목숨이 4개밖에 없어요. 대신에 매 라운드에 번호를 오픈하기 전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한 명의 선수가 숫자를 먼저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그 숫자를 보고 나머지 세 분이 숫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엔 내가 게임. 이번에 누가 공개할래요? 가위바위보를 해야죠.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공개를 해야 된대요. 뭐? 진 사람이 공개를 하고 공개라고 나머지 그, 바꿀 수 있는 게임. 그 공개한 사람은 변경이 안 되는 거지. 거죠. 가위바위보 네. 중요하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못 이기겠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와. 안 내면 진. 이런 모습 막아도 되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냥 공개하시죠. 공개하시죠. 아니 저희한테 공개하세요. 48. 오 48. 뭐가 높네.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48이면 맞네. 내가 질 거였으면 내가 높겠을 거야. 하나 둘 셋. 땡땡땡땡땡땡. 오.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어, 나 아니면 어. 영은이 형이야. 아 그래? 44.45 나왔어. 오, 너무 이겼네. 와. I love you, 골 스튜디오. 아, 내가 좀 더 낫겠을 걸.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바꾸면 돼.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 어? 어? 66? 어? 진우야? 아무튼 얘 못 바꾸는 거잖아. 어, 66. 형 66보다 높게 쓸 거야? 아니, 높게 쓰면 안 되지. 높게 쓰면 지우리한테 이길 확률이 커지잖아. 어, 높게 쓰면 안 되고. 낮게 써야 돼. 어. 아 이거 심리전이에요. 어. 낮게 써가지고 형들 가운데 숫자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딱 가운데 먹으려고. 중에 하나가 높게 쓰면은 어. 그 높게 쓰는 번호보다 낮은 애가 있으니까. 오케이. 안 됐어. 영준이야, 영준이 진짜. 하나, 둘, 셋. 딴딴딴딴딴딴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아니면 강산이 형. 나야 나 나. 나야 나. 나야. 56.5 나왔어. 와, 0.5 아~ 차이야? 나이스. 아~ 0.5 차이야. 진짜. 56점. 아~ 1점 차이네. 1점 차이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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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됐스. 바꿀 수 있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좋아. 저는 44를 썼습니다. 리간이네. 낮게 써야 된다는 거죠? 형들. 영준이보다 많이 낫게 쓴 영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빠라밤밤밤밤. 갑자기 어? 77이 왜 나와? 아니 그럼 영준이 형이잖아. 아니 형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 진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형 진짜 잘한다. 아니,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 이렇게 영준이가 독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진 자의 여유인가? 이기는 거죠. 아, 그죠 형님. 3승. 오. 좋네. 그쵸 제가 이겼죠? 제가 이긴 거예요. 어? 그런가? 어! 그런가는 뭐야.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근데 우리 셋이가 비슷해서 아닌 거 같아요 형님. 49.3 나왔어. 이건 어? 이건 나다. 이건 나다. 어. 이건 나다. 아 뭐게 니 답이 밑으로 쓰는 거야 도대체? 아 뭐야. 아 이런 백서였으면 이긴 거 아니야. 그쵸. 그래. 아 맞네. 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와 이거 빼지도 못했어. 이준세 영은이 형. 가위바위보. 아이씨. 이상해진 것 같은 또 영은이 형. 미안하다. 너 99. 99라. 머리 한번 써봐 다들.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셋. 딴딴딴딴. 오, 강산이 이겼네. 아니야, 이건 영준이가 이겼다. 아, 그러니까. 야, 50을 썼어? 51. 전 제 번호를 믿었어요. 딴딴딴딴. 77.25. 와, 영준이 이겼어. 맞지? 어, 네. 와, 맞죠? 끝 아니야? 네가 높게만 썼었으면. 그래, 너가 높게 썼어야지. 너가 낮게 써가지고. 51을 써. 이게 저한테 물어가요. 어. 그건 좀 다이렉트로 그냥. 아니 어떻게 51이 나와? 예? 그러니까. 아니 59가 나와. 근데 왜 50?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높게 나와도 이쪽에서 낮게 나와. 아니 뭐 빨대가 아니 거야? 아니 69가 아니 99가 나왔잖아. 네. 근데 어떻게 51이 나오냐고. 이쪽에서 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난 누가 한 20 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해가지고 어. 딱 그 평균치를 낸 거죠 전. 아, 난 상이 형이 90 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 너가 한 80 쓸 줄 알았어. 난
중반전은 영훈 선수가, 후반전은 영주 선수가 승리하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상품은 치킨 기프티콘이에요. 오! 오. 아, 기프티콘. 네, 그래서 이모티콘 말고 기프티콘인 거죠? 이모티콘이 더 좋으세요. 아니, 진짜 치킨이잖아, 맞지? 와, 고마워 영준아. 영훈이 형 잘 먹을게요. 고마워 영준아. 감사합니다. 영훈이 형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야. 아싸, 뿌링클. 영준이 그대로 나한테 보내면 돼. 영훈이 형 맛있겠다 치킨. 맛있겠다. 아니, 이게 케첩본이라서 까먹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라고.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영준이 오늘 저녁에 딱 같이 먹으면 되겠다. 끝났어 촬영?